시도민 구단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경남FC가 첫 경기를 치릅니다. 경남FC는 5일 오후 7시 30분 창원축구센터에서 중국 산둥 루넝FC와 조별리그 2조 예선 첫 경기를 벌입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인 경남의 조던머치와 산둥 펠라이니의 대결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처음 진출하는데 물론 힘든 점이 있겠지만 저희 리그 경기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또 선수들 다 자신감이 또 많이 차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at actually Europe is a sport that already is for many years developed, so they already reached the highest level is possible, and here in Asia they are working hard to try to reach the best. So K리그 1부 리그에서는 경남FC를 비롯해 지난해 우승팀인 전북현대와 울산현대, 대구FC 등 모두 4팀이 ACL 우승에 도전합니다.